안녕하세요, 라미쿠입니다. 오늘은 새침하게 올라간 또렷한 아이라인과 엣지있는 촉촉한 레드립, 피부 속에 비치는 듯한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촉촉한 맑은 피부, 은은한 베이비 핑크에 차오르는 맑은 볼이 포인트인 자연스러우면서도 엣지있는 프렌치 스타일 메이크업이에요. 발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유럽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메이크업. 그럼 시작해볼까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유리광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촉촉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줬어요. 쫀쫀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줄게요. 피부톤에 딱 맞는 색상을 사용하여 얼굴이 떠 보인다거나 두꺼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쫀쫀한 타입이라 투명한 느낌으로 얇게 밀착이 되고 어느 정도 커버력도 갖추고 있어요. 피부결 느낌을 맞춰주기 위해 목에도 발라줄게요. 컨실러도 내추럴한 컬러에 쫀쫀하고 촉촉한 제형으로 선택하여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보다는 약간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눈가를 밝혀주고 코 옆과 아래에 혈관이 비치는 부분만 커버해주어 깨끗하고 맑은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컬링해주세요. 그 다음 약간의 붉은기가 도는 연한 홍차색의 섀도우를 사용해 아이홀 전체와 눈썹 아래 콧대에 콧망울에도 쓸어주어 은은한 음영을 줄게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넓게 칠해주어 눈의 면적을 키워주어 눈이 커 보이게 해주세요. 깔끔한 라인을 위해 검정 붓펜 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히 재우며 날렵한 라인을 그려줄게요. 꼬리 쪽으로 갈수록 점차 두꺼워지면서 끝은 뾰족한 삼각형으로 그려줬어요. 아이라인 끝은 앞머리 지점보다 높은 지점에 그려주어 새침하고 또렷하게 올라간 눈매를 만들어주고 앞머리는 아래로 날렵하게 빼지 않고 뭉툭하게 마무리해서 사나운 느낌을 중화시켜줄게요. 아주아주 연한 베이비 연보라색의 오일 틴트를 볼터치로 사용할게요. 볼에 얹으면 정말 맑고 투명하고 통통하게 차오르는 아기 같은 핑크볼을 만들어줘요. 입꼬리 라인까지 길고 넓게 물들여주어 추운 듯 부끄러운 듯한 소녀의 볼로 표현해줄게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불규칙한 두께와 길이에 촘촘하고 끝이 날렵한 속눈썹을 붙여주어 자연스럽고 새침한 눈을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 얇은 솔의 마스카라로 뿌리부터 꼼꼼히 쓸어줄게요. 언더 속눈썹을 붙인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그룹을 지우며 촘촘하게 발라줄게요. 액이 뭉치는 제품이 아니라 가볍게 발려요. 좀 더 진한 발색이 되는 마스카라를 사용해 윗속눈썹과 아래속눈썹에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마스카라가 마른 후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 컬링을 해줬어요. 예전에 세포라에서 산 건데 이제서야 개봉하네요. 확실히 사용하니까 컬링력과 고정력이 높아져요. 살구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언더 점막을 그려주어 깔끔한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살구 라이너가 너무 또렷하면 부자연스럽거든요. 속눈썹 라인과 맞물리는 부분의 라이너는 면봉으로 살살 지워주세요. 머리색과 비슷한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약간 도톰한 일자 눈썹을 그려줄게요. 은은하고 얇게 그려져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너무 좋아요. 속눈썹에 사용했던 마스카라를 눈썹에도 살살 칠해주어 숱이 더 많아 보이게 해줄게요. 애기 뭉치는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무광으로 가볍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산뜻하고 맑은 레드립을 표현하기 위해 립밤이 같이 있는 듀얼 립 블렌더를 사용해 발라줄게요. 정교한 블렌딩과 입술 모양을 만들기 위해 브러쉬를 사용해줬어요. 블렌딩 후 더 짙은 발색을 내기 위해 안쪽에만 한 번 더 쓱쓱해주면 부담스럽지 않은 촉촉한
촉촉한 레드립까지 메이크업 완성! 초록색 렌즈까지 껴주니 훨씬 묘하고 매력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깨끗하고 엣지 있는 포인트가 있는 투명하고 촉촉한 표현이 중점인 메이크업으로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